아, 그럼 제가 걔야? 그러십니까? 네. 아, 정말이라니까. 나도 봤는데 세상에 무슨 여자애가 종필이 다섯 배는 먹는다니까. 그리고 힘은 얼마나 센지 나중에 혹시라도 걔하고 병이하고 어떻게 되는 날엔 병이 찍소리도 못할 거야. 그래, 지 아버지 닮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. 아이고, 걱정하지 말어. 농담이지. 농담 아니야. 나 물 좀 줘. 네? 그리고 너 두통 약수 좀 주고. 아니, 형구, 머리 아파요? 내가 지금 머리 안 아프게 됐어? 아, 이 친구 낮에 가구점에 와서 우선 언약식만 하자고 우기는데, 이야, 찐득이 찐득이, 그런 찐득이가 없더라고. 응? 아니, 어머. 그 양반이, 아, 그 양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당신 장난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 봤어? 아니, 당신 어떻게 친구를 둬도 그런 친구를 뒀어요? 그런 소리 마. 그래도 나 어려울 땐 다른 사람 다 몰라라 해도 그 친구만큼은 천리길 멀다 않고 쫓아온 친구야. 응?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당신 잘 알잖아. 아유,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거고 또 이거는 이거고 그런 거죠, 뭐. 그러니까 은혜의 대가로 병이가 팔려가는 거예요? 예. 아니,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끔찍하게 하니? 하여튼요, 난 절대로 반대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. 아니, 형부는 무슨 그런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세요. 아니, 그때 그 친구가 날 눈물 나게 잘해줘서 내가 그냥 우정의 표시로 한 말인데 내가 실수했어. 아니, 근데 이 병이 녀석은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야? 야, 그만 집에 가! 시리야, 잘 들어. 웬 꼬마 그래, 이제 만화도 다 봤다. 그만 가자. 이 의리 없는 자식들, 니들 내가 그 킹콩한테 잡혀 숨 막혀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지. 모른다. 킹콩 길들여. 킹콩도 알고 보면 착하대. 김정필, 내가 만약 걔랑 결혼하는 날이면 너부터 박살 내려갈 거다. 그럼 결정했어? 잘했어, 진짜. 뭐? 감히 먼저 취하겠다니. 저 마녀들은 몽땅 없어. 넌 지금이 몇 시인데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? 절 이렇게 방황하는 별로 만드신 게 누군데요? 그래, 미안하다. 아빠, 병이가 불쌍해요. 아버지, 우리 이사가면 안 돼요? 아, 제발 그 대마왕 소라기에서 절 좀 구해주세요. 그래, 나도 구해주고 싶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. 나중에 외국으로 유학 가는 거야. 아니, 뭐 설마 거기까지 쫓아오겠냐? 아이고, 형부는. 아, 얘가 지금처럼 공부해서 무슨 유학을 가요? 아, 걔한테 장가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뭐 저 공부 잘 하겠지 뭐. 아휴, 어쨌든 성적이나 좀 쏙쏙 올랐으면 좋겠다. 엄마는? 지금 그게 문제예요? 어머나, 어머나, 맞아. 아이고,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. 지금 병이 성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. 그래. 그냥 이번엔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, 응? 아, 우리 열렸구만. 어서오세요. 뭐 또 할 말이 남았나? 네, 잠깐 한 마디만 하고 갈게. 늦었으니까. 언약식은 말이야. 내일 모레 일요일 오후 2시. 장소는 유병희 군집. 이사! 아이고, 대포. 이 다음에 둘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해도 뭐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하지, 응? 그때는 결혼식, 오케이? 자, 제 수술로 갑니다. 아, 그리고 제 딸은 그날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이 중요한 거니까. 나 가네! 아버지! 아우, 여보, 당신 어떻게 좀 해봐요! 아, 당신도 지금 봤잖아. 무슨 말이 통이나 뭐 어떻게든 해볼 거 아니야. 그럼 경찰에 신고해봐요. 분명히 찾아보면 죄명이 있을 거예요. 병이야, 아버지 친구한테 무슨 말버릇이야. 그럼 어떡해요. 먹어.
정말 안 먹을 거야? 이제 안 때릴게 어서. 아니 나 닭 싫어. 누나 많이 먹어. 이거 왜 싫어? 이렇게 맛있는데. 먹어! 제발 살려줘. 어? 닭다리 하나 먹으면 안 때릴게. 차라리 때려. 이제 맞는 거라면 자신 있다. 이게? 그래였구나. 다시 징그러워. 이거 갖다 드리래요. 뭐 혼자 드시기 좀 그렇다고요. 아유, 그래 뭐 이런 걸 고마워. 엄마야. 너 닭 좋아하냐? 아, 아니, 나 닭 싫어해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, 예. 물에 보자. 여기까지 들어오더니, 아, 아버지. 아, 애는 착한 것 같은데? 제가 착하다고요? 쟤한테 맞은 애가 한둘인 줄 아세요? 이모, 이모도 맞지? 그 무쇠파를 자랑하더니 성경아가 그냥 나가 떨어진 거. 그래. 어휴, 불쌍한 내 조카.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곡 하지, 응?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간에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. 예, 너 지금 장난할래? 뭐. 그 노래 너무 슬프다. 이게 같이 먹었어? 네. 너 또 두 그릇 먹었지? 유병이, 너네 아침부터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냐? 아니에요. 병이가 약혼식을 한대요. 꼬마 신랑이요. 그래.